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배우자분과 1박 2일 여행 가기 네. 12시간 일하기 12시간 일하기 요게 지금 네. 몇 건이라고 하셨죠? 400건 400건? 공간이 많이 남네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큰 짐이 많아서 좀 긴장하면서 실었어요. 첫 배송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km 돼요. 엄청 먼 거 아닌가요? 네, 20km 돼요. 한 40분 가야 됩니다. 40분을 네. 가야 돼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 근데 난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이제 팀원분들 아까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 거의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있다고 거의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저희 대부분이 아파트고 아까 제 옆에 있던 그 여자분 노선만 지금 현재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기는 하는데 지금 그 노선만 지금 상가가 엄청 많아요. 상가가 반입니다. 아 상가 배송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큰 짐도 많고 음료수도 많이 시키고. 팀원들은 아파트가 많은 노선이지만 김성환 팀장님의 노선은 팀원들 모두가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팀장님 노선도 팀원분들이 하면? 팀원분들은 하면은 안 타고 싶어요. 아주 싫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니까 제가 쉴 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타거든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주말에 쉬려고 해요. 왜냐면 주말이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팀원분들이 타시기에 좀 부담이 없죠. 이게 확실히 평일이랑 주말 물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공장 단지나 이런 데서 주말에는 안 시키기 때문에 좀 끝나는 이제 배송 완료 시간이 진짜 한 많게는 한 3, 4시간 정도 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평일이랑 주말이. 혹시 주말에 쉬고 싶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저는 평일 쉬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평일에 그래야지 뭐 다른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게. 볼 수 있잖아요. 평일날 쉬면 저희가 아무래도 주휴일이다 보니까 첫 배송지 시골길인가요? 첫 배송지는 살짝 맛보기로 시골길 있다가요. 이게 성질 안 좋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왜요? 길도 안 좋고 배송지에 딱 첫 배송 하고 나서 다음 배송지 가려고 하면 또 한 몇 킬로 또 가야 되고 산 하나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힘드십니다. 저도 웃으면서 해요. 네, 재밌어서 웃는 것도 있고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있고 긍정맨이니까. 어떤 노선이길래 이런 말을 하시는지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그냥 제가 퓨플렉스를 이제 하고 싶다고 이제 지석형 그때는 팀장이셨죠? 지석형 팀장님한테 말씀했을 때 차만 준비해오시고 자격증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격증 있냐 물어봐서 그때 제가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검색해보니까 부산이더라고요. 와 여기서 부산까지 네, 갔다 오셨어요? 부산까지 KTX 타고 가가지고 물론 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거를 예약을 하고 한 3, 4일 정도 공부를 했죠. 이게 남들은 뭐 그냥 가서 보면은 뭐 바로 붙는다 합격한다 했는데 제가 책을 사서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든요. 30점, 40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근데 네. 저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부 안 하면 네, 네. 막 되게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지금 공부 안 하고 합격했다는 사람들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러니까요. 어려워. 저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저 공부하고 붙었다니까요. 네, 저도 공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KTX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화물운송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공부 조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진짜 안 하면 저처럼 한번 떨어집니다. 제가 푸는데도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채점 결과 확인 누르잖아요. 그걸 못 누르겠는 거예요. 탈락할 것 같아서 부산까지 갔는데 네, 부산까지 갔는데 에이씨 하고 딱 눌렀는데 한 10초 뒤에 뜨더라고 합격이라고. 진짜 부산까지 갔는데 무조건 붙고 와야죠, 그죠? 망신이야, 망신. 개망신. 그럼 전 개망신 한번 당한 거네요. 차를 어떻게 네. 사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퀵플렉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차값도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여서 그냥 중고차 업체에 연락해서 탑차 있냐 물어보고 매물 많다, 보러 오시라 해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 아니요. 몇만 킬로 얼마 주고 사셨나요? 저 16년식 83,000 탄 거 1,600.
1600에서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올랐어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내리고 있긴 한데 한창 올랐을 때 제 차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차테크 한 거죠. 와.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캐플렉스가 확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증 이제 시험도 이제 몰리니까 자격증도 지금 예약하려고 해도 한두 달을 막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퀵플렉스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은 자격증을 일단 따두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바로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고민하다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예약하려고 하면은 또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때 또 되면 또 자기가 알아봤던 자리가 또 그때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미리 일단 자격증부터 취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침은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아침에 저 팀원분들이랑 초코바 하나씩 먹었어요. 그럼 배가 고프실 텐데. 맞아요, 배고파요. 첫배송지 가서 거기 제가 좋아하는 한식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을 거예요.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하시나요? 저는 배송하다가 먹어요. 배송 중에 밥을 먹으면 네. 몸이 무거워져서 네.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진짜 많아요. 팀장님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도 물론 몸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짧게 할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밥은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못 먹을 때도 있지만 종종 있지만 밥은 먹는다. 이거는 그냥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편입니다. 오늘 한 400개, 네. 400 몇 개인가요 정확히? 405개입니다. 405개? 네, 405개. 지금 시간이 네. 11시 51분이거든요. 네, 네. 그럼 대충 종료 시간 몇 시 예상하시나요? 한 9시 반? 9시 반에서 요즘에 한 10시? 뭐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더 빨리 뛰어다니고 하면은 더 땡길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널널하게 그냥. 아 느긋하게 하면, 하시는 네, 편인가요? 느긋하게 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고요. 아... 빨리 하려고 해도 몇 분 차이 안 나더라고. 빨라야 막 한 30분 땡겨져요. 빨리 하려고 해봤자 지치기만 지치고. 네, 지쳐요. 배송을 빨리 하려면 좀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적재를 잘해야 되죠. 적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동승 교육도 많이 하고 후친 때도 이제 멘토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신입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물건 찾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이제 탑은 넓다. 그래서 잘 정리만 해놓고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세하게 정리해봤자 운전 잘못하고 뭐 하면 다 짐 다 엎어지면 다 섞이니까 처음부터 막 다 세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첫 배송지만 잘 이렇게 해놓고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정리를 해가면서 배송을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좀 늘더라고요. 물론 근데 끝까지 안 느신 분들은 끝까지 안 느는데 웬만하면 한 열에 아홉 분은 다 늘으셨어요. 드디어 첫 배송지에 다와갑니다. 선생님 만약에 네. 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폭풍 운전 해줘야죠. 아니면 저쪽에 좀 착하신 분들은 후진해서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잘 안 비켜주시니까 제가 후진으로 해서 비켜줘야 돼요. 차 돌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또 동네가. 험난한 촬영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400개잖아요. 네네. 500개씩 싣고 나오는 날에는 운전을 조금 막 험하게 하거나 뭐 급출발, 급정지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짐이 다 넘어가 있어서 그날 하루가 망해가지고 운전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만났네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분이 빼주시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고개 내밀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나 배송하고 얼마를 더 가는 건가요? 뭐 키로수는 안 눌러봤는데 보통 진짜 긴 데는 10분도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 배송하고 네, 10분 가서 또 하나 배송하고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김 팀장님의 모든 노선이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든 노선은 맞는 것 같습니다. 3길 하나 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길 되게 네.
운치 있는데요? 아, 재밌어요. 좋아요. 힐링됩니다. 마음의 힐링. 근데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정말 느긋하게 하는 김 팀장님입니다. 이거 9시 반에 끝낼 수 있으려나요? 뭐라고요? 벌써 하나가 안 보여요. 벌써 하나가 안 보인다고요? 아, 집에 일찍 가긴 글른 것 같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아, 다행히 찾았네요. 지금 배송하고 이제 또 가야 되나요? 네, 또 가야 된다. 엄청 멀리 가야 돼요. 다음 곳은 이제 공사 현장 가야 돼요.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슈퍼 긍정맨 김 팀장님의 하루 4부에서 계속됩니다.